자, 2번 볼까요? 교시가. 교시가요. 교시가가 제석천의 성이랍니다. 그러니까 제석천이에요. 제석천이요. 보살 마하살은, 보살 마하살은 십지책계 안에 들어온 보살을 마하, 마하가 크다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하살을 한문으로 번역하면 대사예요. 대사. 대사. 보살 마하살. 보살, 큰 보살이시여. 이러면 이 일지 이상을 말합니다. 십지책계 안에 들어왔다는 건 일지부터 십지 요 유단자라는 거, 유단자. 태권도로 치면 유단자는 따로 이제 보살 마하살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냥 보살이라고 안 하고 마하살이요. 보시를 실천할 때 반야바라밀이 밝게 인도하니 능히 보시바라밀을 두루 갖추게 된다. 자, 이게 뭔 얘기하고 있냐? 똑같아요. 자, 텅 빈 공성. 공성이죠. 일체 만법이 여기는 없어요. 일체 만법의 텅 빈 모습입니다. 일체 만법의 자성이 본래 텅 비어 있다는 건 일체 만법의 근원이 텅 비었다는 거예요. 텅 비어 있다. 만법의 독자적 자성이 없어요. 텅 빈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참 속기 좋은 게 만법의 자성이 없어요. 그러면 참나를 논하지 않고도 이 만법은 무상하잖아요. 자성이 없잖아요. 그럼 만법이 공하죠. 자, 여기까지 연구하면 중간파예요. 그 중간파는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참나 체험 없이도 연구할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가 있어요. 교수님들이 좋아합니다. 아무리 계속 견성한다는 건 부담되거든요. 근데 이건 견성 없이 할 수 있어요. 요 패는 무상하다. 소승불교가 인기가 좋고요. 남방불교가. 저기 대승불교도 중간학파 좋아요. 왜? 말로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논리학 많이 배운 교수님들이 더 유리해요. 불교에. 그래서 논리학 많이 배운 교수님들이 스님 무시합니다. 왜? 스님이 논리가 딸리거든요. 근데 중간파는 논리거든요. 논리불교거든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중간파 하겠죠. 교수라면. 스님보다 위에 설 수 있어요. 말 걸어본 스님이 논리가 딸려요. 말빨도 딸리고. 논리로 따지는 게 약하다고요. 관세음보살만 하려고 하고. 근데 이거 보세요. 이거 무상하죠? 공하죠? 끝. 자, 이렇게 끝나버려요. 중간학파의 불교는. 그런데 티벳 안에서도, 자, 티벳 중간학파에도 자림 논증파가 있고 귀류 논증파가 있는데 여기가 겔룩파예요. 그러면 나머지 중간학파에서 자림 논증파는 이미 일체 유심조의 유식학까지 합쳐졌습니다. 이게 지금 닉마파니 까큐파니 하는 데가 다 여기예요. 그래서 제가 주로 욕하는 중간파는 달라이라마가 속한 겔룩파를 말합니다. 여기 논리 위주인데 여기는 수행 위주라고요. 수행 위주예요. 다른 중간파는. 왜? 저 중간파는 일체 유심을 인정합니다. 여긴요. 유식 인정 안 해요. 달라이라마는 유식 인정 안 해요. 만법 유식을 인정 안 한다고요. 일체가 내 보이는 의식으로 존재한다는 걸 인정 안 해요. 일반인들처럼 객관적으로 우주가 존재한다고 보고 분석만 해서 공을 입증하려고 그래요. 논리로. 그러니까 정말 형이하학적인 불교예요. 저 중간파가. 나머지 유식학이나 중간파에서도 닉마파, 까큐파는 일체가 참나작용이라는 걸 알고 이 경험을 가지고 얘기해요. 일체가 공한데 공짜리에 들어가서 보니까 진짜 여기 뭐예요? 만법이 공하잖아요. 만법이 진짜 공하네. 이 체험을 가지고 인가해요. 그럼 저 중간파는 분석과 논리로 공을 입증해요. 적당한 수행은 해요. 적당한 수행과. 근데 이 논리 입증이 더 주예요. 분석해보니 공하더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체험이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잘못된 그 불교로 가요. 그래서 보살 마하살은 항상 공성에 안주해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눈 감았다 떠도 항상 공성이 의식돼요. 뭐냐? 참나를 의식한다는 거예요. 계속. 지극히 미묘한 의식을 인식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공성 속에서 만법이 본래 공하다는 걸 체험으로 겪는다고요. 분석해서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따져서가 아니라 이미 직관으로 알아요. 만법이 공한 그 자리를 체험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바로 얘기가 나옵니다. 공하구나. 만법이 자성이 없다. 만법에 별도의 자성이 없다. 오직 공할 뿐.
그런데 이 공한대, 신기한 게 공한대 알아차리더라. 영지가 있어요. 공한대 알아차려요. 텅 비었는데 거기는 그냥 텅 빔이 아니고 알아차리는 텅 빔이에요. 여기까지가 저 링마파나 가큐파 고승들이 노래하는 경지입니다. 파드마 삼바바, 그러니까 링마파 시조인데 이 양반이 제일 강조하는 게 이걸 한마음이라고도 부르고, 한마음이요, 이 자리가 평상심이요, 이 자리가 진하요, 열반이요, 다 인정해줘요, 그 양반은. 티벳 해탈에서 이런 거 한번 사보시면 나와요. 다 인정해줍니다. 거기 진하란, 심지어 선불교에서 쓰는 평상심까지도 인정해줘요. 이미 선불교의 세례를 받은 뒤에요, 티벳이. 티벳 불교에 거기 선불교가 다 들어갔어요, 이미. 그래서 이미 이런 사상까지 다 나와요. 이게 주인공이요. 주인공이요. 참나요. 근데 싸우고, 아직까지 싸우고 있어요. 이게 참나 가지고도 싸워요. 답답하죠. 그런데 이 텅 빈 공성의 안주에 있는데 이 공성이 그냥 공성이면 법공 안주밖에 안 되고요. 그 구공 안주를 하려면 이 공성 안에 육바라밀의 불성이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진리의 본성이라고 해서 불성이나 법성이라고 합니다. 이 법성 안주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법성, 법신. 그냥 몸이 아니라 진리의 몸. 진리를 다 갖추고 있어야 돼요. 이 육바라밀의 진리를 구현하려고 여러분이 사는 게 돼요. 그리고 이 진리가, 보세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여러분, 그냥 법공에 안주해 있으면 육바라밀이 들썩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인간은 원래 육바라밀이 나옵니다. 아무리 못된 친구도 육바라밀이 나와요. 그러니까 남한테 베풀고 가족이랑 인간관계도 맺고 살죠. 그렇죠? 최소한은 나와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말고 깨어있음으로 인해서 확 더 발출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깨어있음으로 인해서 발출이 되기 때문에 이 안주했다는 얘기는요. 그대로 이게 발심이거든요. 발심 안주도 된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 공성 자체로 보면은 이 양반은 텅 비어 있지만 육바라밀이 꽉 찬 공에 안주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게 안에서 계속 그 발출하고 있다니까요. 공성에 안주 안 한 사람도 육바라밀이 발동하는데 저렇게 깨어서 육바라밀의 그 본체를 인식하고 있는데 안 발동하겠어요? 계속해서 육바라밀이 발출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발심 안주라고 해서 초발심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초발심, 이게 일지의 경지입니다. 일지. 일지와 일주를 같다고 보는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화엄경은 원래 같다고 봤어요. 그런데 뒤에, 여기까지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뒤에는 일주와 일지가 이제 달라져서 여기는 1단이면 여기는 1급을 의미한 데만 써요. 여기는 법공반야를 의미할 때만, 이쪽은 구공반야까지 얻었을 때만 써요. 이렇게 구분되는 거 말고, 화엄경 자체는 원래 일주를 일지로 보고 썼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일주고 이름이 초발심주인 이유가 이겁니다. 항상 발심하고 있기 때문에. 안주했다는 건 뭐예요? 안주했다는 거는, 안주라는 건 자동법이에요. 자동. 노력을 안 해도 자동으로 된다요.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해도 항상 발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주라고 하고 이 경지가 실제로 일지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일주, 후대에 내려오다가 일주, 일지가 어떻게 정착됐냐면, 이제 대승기신론만 봐도 일주랑 일지는 구분되고, 일주는 그냥 이 공성에만 안주해도 일주예요. 공성에만, 진여에만 안주해도. 여기는 육바라밀이 이렇게 발동하는 거에 안주해야 되고요. 이렇게 구별이 된 거지, 원래는 하나였거든요. 원래 화엄경에서 초발심이라는 건 1단이니까 처음이라고 한 거예요. 처음 육바라밀이 늘 발동하는데 거기에 안착해버렸다. 이제 노력 안 해도 기본값이 육바라밀이 된 거예요. 이렇게 종자가 바뀐 거예요. 이래서 탐진치가 기본값이던 중생이 육바라밀이 기본값으로 바뀌니까 뭐라고 한 거예요? 이걸 출가라고도 하고, 출가를 했느니 이제 열애지반 사람이 됐느니 가문이 바뀌었느니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 가문이 바뀌었으면 이분은 이제 열애지반 사람이죠? 열애지반에서 돌봐줘요. 우주 어딜 가도 돌봐주고 우주 여기저기로 파견해가지고 보살도를 펼치게 한다. 뭐 열애랑 똑같은 깨달음을 얻어요. 초발심주는. 열애랑 똑같은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텅 빈 공성 안에 육바라밀 들어있다는 것밖에 없어요. 열애가 깨달은 것도요. 뭐가 다를까요? 자, 일주와 일지. 그러면
이제 7지 이상이면 열의 경계에 들어가거든요. 열에는 뭐가 다를까요? 밖으로요. 그냥 여기서는 발동까지는 하거든요. 발동만 한 게 아니라 완벽하게 구현까지 됩니다. 구현까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구공의 심화예요, 그냥. 그래서 7지 이상, 7지 이상이 되면 7지까지는 노력이 아직 있고요. 여기 노력을 이제 안 해도 되는 경지가 8지인데 8지 가면 화엄경에서 이미 열의 경지에 이른 걸로 봅니다. 열의 이론이 됐다 그래요. 이미 7지 8지부터는 열의 경지예요. 지금 원불교 보시면 원불교에서 견성이가 일주보살을 견성, 거기서는 법강 항마이라고 하는데 견성이고요. 출가이 일지를 출가이라 그래요. 원불교에서는 출가이. 범부지반 사람이 아니니까 벗어났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여기 똑같이 얘기합니다. 출가이만 돼도 열애랑 똑같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인정해져요. 대원정각이라는 위대하고 원만한 깨달음을 언제 얻어요? 열애에서 얻을 것 같죠. 7지 이상 열애라고 하고요. 열애에서 얻지 않고 대원정각은 출가이부터 얻어요. 그러니까 원불교랑 불교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치가 있어서 그래요. 저 법이 있어. 그래서 일지만 되면은 여러분이 이미 대원정각, 원불교에서는 대원정각을 얻었다 그래요. 다른 거 아니고, 자, 현상적으로 보세요. 내가 육바라밀을, 내 공성을 늘 참나를 보고 사는데 이 참나 안에 육바라밀이 다 들어있는지 나는 참나를 볼 때는 생각으로 보는 게 아니니까 알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알면 돼요? 참나 보는 거는요, 부처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생각을 끊고 보기 때문에 생각 없는 자리에서 직관하기 때문에 그걸로는 몰라요. 나왔을 때 달라요. 계속 육바라밀이 발동하는가를 보시면 알겠죠. 블랙홀을 못 찾겠으면 주변을 봐야죠. 이게 발동하고 있는지요. 탐진치 발동하듯이 육바라밀이, 정확한 육바라밀이 계속 발동하고 있는지, 내 안에서. 이게 놀라운 균형 감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늘의 섭리와 같은 이 육바라밀의 발동, 균형 잡힌 발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냐고요. 여러분이 계속 참나를 의식하고 계실 수 있고, 참나 안주를 하고, 진여 안주를 했더니, 그러고 육바라밀을 열심히 닦았더니, 선근을 닦았더니, 여기에 이제 공부로 육바라밀이 들어가겠죠. 이때부터는 육바라밀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게 법공반야라도 반야바라밀을 얻었잖아요. 반야바라밀을 얻었으면 육바라밀이 가능합니다. 이게 8천성 반야경의 주제고요. 지금 25,000성 반야경은 이 반야바라밀을 닦고 육바라밀을 닦았더니 안주를 해버렸어요. 초발심에. 그 뒤에 더 본격적으로 육바라밀을 닦겠죠. 그 닦아가지고 열애의 경지까지 가자는 거예요. 여기서는 7지 8지 열애를 넘어서서 저 궁극의 불지까지 가자는 거죠. 여기도 아직 미세하게 닦아야 할, 여기서는 어떤 미세한 업장이 있다 그래요. 미세한 업장이 있어서 레벨이 또 차이가 나는데, 화엄경 같으면 10지까지 아니면 불지라고 불리는 이 궁극의 경지까지 가자는 거죠. 요게 답니다. 지금 어디쯤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남의 얘기처럼 들으시면 안 돼요. 보시를 실천할 때, 그런데 보시 하나를 닦아도 그냥 보시 바라밀을 못 닦아요. 일체 공허한 줄 알아야 돼요. 정신 차리고 선정 바라밀. 지금 이 길 가다가 누가 좀 도와달래요. 나도 바쁘거든요. 그래서 내가 도와주기에는 나도 좀 손해볼 것 같고, 딱 그때 몰라 하고 선정 바라밀. 그 다음에 몰라, 그 다음 자명해. 자명으로 봐야죠. 일체가 공하다. 그런데 일체가 공하면 나의 이런 이기심도 공하다. 저 사람도 참나작용이요, 나도 참나작용인데 어떻게 했을 때 둘이 가장 아름다운 참나작용의 모습을 할 수 있을까? 그럼 반야바라밀, 일체가 공하다는 만법의 자성이 없고, 근데 이 공성 안에는 또 만법이 구족돼 있는 요런 이치를 알아야 빨리 도와줄 수 있겠죠. 그래. 공성 안에는, 만법에는 자성이 없어서 텅 비었지만, 이 텅 빈 자리에서 보니까 텅 빈 중에 꽉 차 있는 게 뭐냐면 자비심이 꽉 차 있어요.
나와 남이 나처럼 보이면서 도와줄 힘이 생겨요. 그때 베풀면 보시 바라밀이 돼요. 그냥 보시가 아니라. 근데 막 계산해가지고 하면은 그냥 보시죠. 그럴 때 있죠. 막 도와달라 할 때 돈 딱 꺼내는데 한 장 나오는데 제발 제발 녹색이 아니길. 요즘은 이제 녹색이 아니라 뭐죠? 5만원권 아니기를. 예. 쿨하게 딱 꺼냈는데 1,000원짜리면 또 모양을 해서 사놨긴 하지만 아무튼 아 애매하다 막 이제 제발 요즘 같으면 녹색 나와라. 아무튼 그런 인간적인 모든 고려도 다 포함해서요. 그것도 공한 줄 아시면 돼요.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게 다 공한 줄 알고 하면 보시바라밀이고 이거 하나하나에 다 걸려서 하면은 그냥 온갖 꼼수와 계산이 난무한 보시예요. 결과 도와주고 나왔으면 찜찜해요. 뭘 했는지 찜찜하고 쿨하게 못 줬거든요. 근데 일체가 공한 줄 알고 속에서 자비심과 육바라밀이 올라올 때 주면 깔끔하겠죠. 그게 보시바라밀이 돼요. 그래서 보시를 실천할 때도 반야바라밀이 인도를 해줘야 돼요. 반야바라밀은 내비예요, 내비. 모든 바라밀의 내비게이션. 이 반야바라밀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바라밀이라고 못해요. 그래서 능히 보시바라밀을 갖추게 된다. 그러니까 반야바라밀만 얻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반야바라밀을 얻은 뒤에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육바라밀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대승불교 강령입니다. 소승불교는 절대 못 따라올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왜냐하면 반야를 얻었으면 뭘 해야 돼요? 숲속에 들어가서 업을 더 지워야 되는데 업을 짓고 다니잖아요. 지금 이 양반은 업을 짓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 소승불교는 업을 지으라고 안 합니다. 숲속에서 조용히 있다 죽으라고 하지. 근데 도와줄 사람 도와주되 저기 도와줄 사람 도와주려고 해도요 항상 열반에 안주해 있을 정도의 그 투철한 상태여야 되고요. 최소한만 도와주고 자기는 어차피 이번 생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잘 갈무리하고 가는 게 목표입니다. 업을 더 지어가지고 이 생에 다시 또 남게 되는 업을 짓는 거는 문제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의 도덕률이라는 건 죄 안 짓고 조용히 살다 잘 마무리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계율이에요. 그래서 지금 소승계율을 한국 불교도 다 무시 못하거든요. 부처님이 만들어 놓은 거라. 소승계율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다 아무도 대승보살도 못해요. 거기 다 얽매여가지고. 술 마시지 마라. 그래서 무슨 보살도를 해요. 술도 못 먹는데. 그렇죠? 근데 또 이 얘기 들으시면 뭐 환희를 일으키는 땡종들이 계시죠. 내 말이. 그래서 내가 술을 안 먹는다. 그러니까 이게 참 또 오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대승보살도로 가면 불교가 망해요. 보살이 생기는 게 아니라 다 땡종들만 생겨요. 근데 또 그걸 끊자니 소승만 청렴하긴 한데 소승이에요. 이게 오묘한,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왜 그러냐. 애초에 계율은 출가자들을 위한 소수 매니아 집단용이에요. 숲에서 돛닦을. 이 계율을 지금 대승보살도에 갖다 붙이면 안 맞죠, 계율이. 제가 제안한 실천지침 14조는 소소한 계율이 있나요? 술 먹어라 말아가 있나요? 없잖아요. 다 날려버리고 뭘 계율로 삼았죠? 육바라밀을 계율로 삼았어요, 저는. 육바라밀만 계율로 삼는 게 대승보살도입니다. 이건 파격적인 겁니다. 그래서 대승보살계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 안에 소승의 보살계, 소승 그 승려들의 계율이 잔뜩 묻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충돌나는데 기본 그 전제가 다른 계율들이 서로 충돌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원하게 육바라밀만 계율로 삼으세요. 저는 그걸 주장합니다. 그게 진짜 대승보살계다. 지금 어디에 뭐 하라는 게 있나요? 여기 다 지금 육바람을 하라는 얘기밖에 없는데. 지계를 실천할 때도요. 반야바람일이 밝게 인도하니 능히 지계바람일을 갖출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반야바람일 없으면 못 갖춘다도 있고요. 반야바람일만 갖추면 안 되고 육바람일 다 갖춰야 된다도 있어요. 지금 이 내용 두 가지 내용이 다 있어요. 보살 마하살은 만법을 관조할 때 반야바람일이 밝게 인도하여 능히 반야바람일을 두루 갖추게 된다. 심지어 반야바라밀이 인도해야 반야바라밀을 갖춘대요. 자, 자 공적 영지죠. 그런데 이 안에 육바라밀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바라밀의 본성을 밖으로 터트려야 돼요.
이래서 육바라밀을 구현하는 겁니다. 이게 불국토 건설이고, 자, 이 땅이 바뀌어요. 이 본성을 구현해내버리면, 여기 육군의 세계잖아요. 육군의 세계 구현해버리면, 남이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이 성불하고 보살이 되는 거고, 중생구제가 되고요. 그 사는 땅이 변하기 때문에 그 지역이 뭐 땅이 바뀐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 바뀌는 거죠. 모여 사는 곳이 문화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불국토로 바뀌어요. 그래서 불국토, 중생구제와 불국토. 이 두 개가 화두입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아라한들은 여기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중생구제와 불국토 건설에. 왜냐하면 이 땅에 오래 머물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 양반들은. 열반의 세계에 들어갈 양반들이고, 보살은 열반의 세계에 영원히 안 들기로 서약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서약을 원래 안 해도 원래 그 열반에 머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열반은 이 육바라밀의 본성을 구현하고자 하기 때문에 열반이라는 이 공성은 반드시 구현하도록 내몹니다. 그래서 안에 머물 수도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대승이 소승을 부정하는 게, 소승은, 그러니까 소승까지 공부해도 되는데 대승 더하자가 아닌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방편도 썼어요. 근데 실제로는 대승불교가 이제 정확히 드러나면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 법화경만 보셔도, 그 거짓말이었다고 그래요. 석가모니가 거짓말한 것. 너네가 너무 힘들어 하니까, 원래 부처까지 가야 되는데, 그냥 아공 하나 없고, 그것도 어디냐 하니까 거기서 멈추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육바라밀을 밖으로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펼칠 때, 보세요.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반야바라밀이면, 이 반야, 선정의 도움을 받지만, 이 반야가 뭘 깨달아줘야 되나요? 아공. 나라는 존재가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더라. 모든 현상 존재가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더라. 그 공안에 육바라밀이 꽉 차있더라. 요것만 깨달아주면 돼요. 반야는. 이 반야를 깨달아준 만큼 이 반야의 아공의 실력으로 육바라밀을 굴리면 아라한이 되는 거고요. 법공의 실력으로 육바라밀을 펼치면 그 우리가 말하는 견성도인이 되는 거고, 확철대오 도인이. 구공을 가지고 굴리면 위대한 보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 지혜의 차이예요. 등급 차이예요. 일단 이 그림을 보시면서. 그래서 그 이 반야바라밀, 그런데 보세요. 공적한 중에 공적이 이미 선정이죠. 참나는 본래 선정에 들어있어요. 자성 선정. 영지가 지혜예요. 참나는 본래 지혜로워요. 자성해. 참나는, 그리고 육바람이 꽉 차 있다는 건 참나는 본래 죄를 짓지 않아요. 자성계율. 자성에 원래 삼악이 꽉 차 있어요. 그쵸? 그 자성에 육바람이 꽉 차 있고. 이렇게 보시면 자성 안에 이미 반야바람이 다 꽉 차 있기 때문에 텅 빈 건 선정이고 영지가 반야면 자성은 본래 진리를 알고 있어요. 텅 비어 있고 고요한 중에 우주적 진리를 다 꿰뚫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야 바라밀을 내가 이 자성과 접속해서 이 자성이 아는 이 영지, 이 반야 바라밀을 얻어야 육바라밀을 굴리겠죠. 그래서 이 공적 영지를 깨닫는 것도 반야라고, 반야 바라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적 영지 자체가 반야 바라밀, 깨닫는 게 반야 바라밀이에요. 그래서 이 반야 바라밀로 또 이 육바라밀 중에 반야 바라밀을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반야바라밀은 뭐겠어요? 분석이요. 이 반야바라밀은 직관이요. 직관과 분석을 같이 쓰라는 얘기입니다. 반야바라밀이 인도에서 반야바라밀을 완성하라는 건요. 공적영지, 텅 빈 중에 육바라밀의 본성이 공 안에 갖춰져 있다는 그 지혜를 직관하고 이거를 잘 분석해서 개념화해서 만드는 게 또 반야바라밀. 이해되시죠? 이 직관을 가지고 남한테 베풀면 보시바라밀이 되는 거고요. 반야바라밀을 이렇게 찢어서 얘기할 때는 직관 쪽과 분석 쪽을 또 나눠서 보시면 돼요. 능이 반야바라밀을 두루 갖추게 된다. 반야바라밀이 밝게 인도하면 또 일체법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참 공부하시기 힘들 거예요. 일체 법을 얻을 수가 없대요. 일체 법이 본래 텅 비어 있음을 반야로 알기 때문에 우리가 육바라밀을 잘 닦을 수 있는 거다. 이 소리입니다. 이 말들이요. 좀 접근하기 힘들어요. 이런 말들 때문에. 자꾸 없다. 텅 비어 있다. 자성이 없다. 그러면 의욕이 팍팍 날아가죠. 우리나라 스타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 안에 진선미가 있다. 막 보시의 종자가 있다. 지기구 종자가 있다. 해야 막 키우고 싶은데 없다 없다만 자꾸 하니까 없는데 하라잖아요. 지금 말이 모순되지 않아요? 텅 비어 있대요. 나와 남이 없대요. 그러니까 보시바라.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래요. 그럼 계속 힘들게 하는 거죠. 이런 거 좀 고쳐야 됩니다. 옛날 경전이라고 이렇게 너무 지켜주면 안 돼요. 이거 쓰신 분들이 너무 공병에 걸려서 자꾸 공으로만 몰고 가려고 해요. 이게 설명하는 방식이 소승불교에서 확 못 빠져나오고 소승불교 이론과 이론가들과 싸우면서 대승의 이 이념을 주장하려고 하니까 이런 약간 어중간한 형태의 말씀들로 남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건방질 수 있지만 아무튼 21세기의 반야경이 다시 쓴다면 그냥 이렇게 써야 돼. 여러분 공성 안에는 육바라밀의 종자가 들어있어. 날마다 돌아보고 돌아보면서 그 육바라밀 종자를 잘 키워가시는 게 보살이 할 일의 전부입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요. 근데 다시 또 경전으로 가서요. 지금 기분 좋으신데 능히 반야바라밀을 두루 갖추게 되는데 일체 법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두루 갖출 수 있는 것이다. 이건 완전히 의욕 내서 책상 정리하고 책 딱 폈다가 다시 접는 거죠. 아, 아직 아니다. 또 보실래요? 3번. 뭐 엄청난 얘기가 있는 게 아닌데 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일체는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모든 법은 본래 공해요. 얻을 법이 없어요. 일체가 공한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말로만 알면 안 되고 참나 자리에서 아셔야 돼요. 참나 자리에서 아, 진짜 텅 비어 있다. 생각감, 정감이 여기는 못 들어온다. 텅 빈 자리가 있다. 이 텅 빈 자리에서 보니 일체가 진짜 공하더라. 그런데 이 텅 빈 자리가 나를 끌고 가는데 신기하게 나를 육바라밀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텅 빈 줄만 아는데 왜 텅 빈 자리인데 이상하게 공적 영지에 접속만 하면 왜 남한테 시원하게 베풀고 싶어지죠? 왜 죄를 짓고 싶지 않아지죠? 그리고 짓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왜 생길까요? 갑자기 유혹을 거절할 힘이 왜 생길까요? 왜 화가 났는데 공적영지 참나만 자성반조 참나를 들여다봤을 뿐인데 왜 이 화난 중에 참나를 들여다봤을 뿐인데 여기서 왜 이 육바라밀이 분노를 가라앉히는 힘이 나올까요? 공부 진짜 하기 싫었는데 왜 그냥 공부해야지도 아니고 참나만 들여다봤는데 왜 의욕이 나올까요? 정진력이 왜 나올까요? 그렇게 마음이 산란했는데 왜 참나만 들여다봤는데 고요함이 밀려올까요? 그렇게 복잡다단한 문제가 왜 공적영지에 접속만 했는데 머릿속이 시원해지고 자명해지죠? 이건 자명했네. 아, 이건 찜찜했네. 왜 마음에서 계속 육바라밀이 발동할까요? 참나에 접속했을 뿐인데 마음법이 텅 빈 그 자리에 들어갔을 뿐인데 거기서 일체 마음법이 다 튀어나와요.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이 공성 안에 마음법이 들어있다는 것도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말도 가능할까요? 마음법은 본래 생멸이 없다는 것도 가능할까요? 존재하는 모든 건 본래 태어난 적도 소멸된 적도 없어요. 공성의 현현일 뿐이에요. 공성의 현현일 뿐. 공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온 것 뿐이에요. 그 안팎과 밖이 둘인가요? 하나지. 마음법은 그대로 열반인 거고, 마음법은 그대로 생멸이 없는 거예요. 마음법의 본질은. 이런 얘기도 가능해지죠. 분위기, 기분 좋았는데 갑자기 안 좋아졌을 수도 있는데, 제 얘기를 왜 드렸냐면, 가능한 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방향으로 써놓은 게 경이에요. 이런 경이에요. 쉬운 말을 절대 쉽게 안 씁니다.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게 써놓은 게 경이라고 생각하시고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능히 반야바라미를 두루 갖추게 되는데 일체법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얻을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공이에요, 그냥. 공이 우주고 우주가 공이에요. 지금 이 우주는요, 드러난 공이에요. 그러면 공은요, 드러나지 않은 만법이에요. 하나예요. 뭐 이상한 얘기로 가죠. 이런 얘기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만 봐도 이런 얘기들이에요. 수보리어 3번이요. 보살은 초발심 보살, 여기 일지보살입니다. 초발심 보살 이래로 응당 텅 비어서 얻을 법이 없음을 배운다. 텅 비어서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생멸도 없고요. 이 만법의 본질이 이 펜이 그냥 공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공한데 새로 얻을 수 있는 법도 없어. 이 펜도 그냥 공의 작용이에요. 텅 빔의 작용이에요. 참나의 작용이에요. 색깔을 갖고 있고 촉감을 갖고 있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본래 텅 빈 법의 작용입니다. 얻을 수 없는 법을 배운다. 이런 보살은 얻을 수 없는 법을 활용하여, 그러니까 마음법이 본래 텅 비어 있어서 어떤 법도 얻을 수가 없어요.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마음법의 자성이 없어요. 여기에는 텅 빈만 있어요. 한편으로는 마음법이 없고 텅 빈만 있는 것 같죠. 그리고 모든 마음법의 자성이 텅 비었다고 할 수 있는데 텅 빈 중에 마음법이 또 선명해요. 그러니까 이 텅 빈 중에 있는 이 마음법 육바라미를 가지고 보시지계 인욕 장기 선정을 실천하는 것, 이게 이 경전이 치우치게 쓰여져 있어요. 제가 이거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것도 가능하죠. 보세요. 보시바라밀 하려면 베풀어야 되는데, 자, 보시바라밀 하려면 탐욕 때문에 우리가 못 베풀죠. 그럼 탐욕과 자비심이 있다고 치죠. 탐욕도 주고 싶은 자비심도 없어요. 마음법이 없잖아요. 여기는 마음법이 없어요. 공자리에는 마음법이 텅 비어 있어요. 일체 마음법이 텅 빈 자리예요. 동시에 마음법의 자성이 또 선명한 자리이기도 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 뒷부분이 빠지고 앞부분만 강조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 글 쓴 분 논리 그대로 가볼게요. 탐욕도 자비도 없어요. 여기는 지계도 파괴도 없어요. 왜 이 글이 좀 모순적으로 느껴지냐면 지계도 파괴도 없으니까 기호를 지키래요. 이상하잖아요. 탐욕도 자비도 없으니까 베풀으래요. 성냄도 성내지 않음도 없으니까 인욕하래요. 나태도 정진도 없으니까 정진하래요. 좀 이상하죠? 분별성이 없어요. 이 공자리에는. 그럼 나태한다 안 한다가 없어요. 그렇죠? 고요한다 안 한다가 없어요. 어리석다 지혜롭다가 없어요. 일체법이 없어요. 텅 비어 있어요. 그 텅 빈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육바라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일체법이 없다고 계속 없다고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 주장은 딱 그 법공반야 수준에 치우쳐 있지 구공반야에는 모자라요. 텅 빈 중에 마음법이 선명하다는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이해되세요? 일체가 공하니까 그럼 일체가 공한데 왜 나는 왜 보시를 해야 되냐고요. 일체가 공한데 금강경 일체가 상이 없는 줄 알고 보시를 하래요. 무상보시를 하래요. 근데 상이 없는데 왜 나는 꼭 보시를 하고 있냐고요. 무상나태를 하면 안 되나요? 무상나태. 상이 없는 나태심.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하나 빠지지 않았어요? 정보가 빠져 있어요. 구공이 약해요. 반야바라밀 경들이 근본적으로 구공이 좀 약해요. 그래서 모순적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일체법이 텅 비었다는 건 뭐냐면 보시를 하네 안 하네도 없다는 거예요. 일체가 텅 빔을 알고 쓱 그냥 보시를 하래요. 그러니까 없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왜 해야 되냐고요. 응 무소주 생기심. 응 무소주 텅 빔에 응해서 마음을 일으켜라는데 왜 일으켜야 되냐고요. 그 일으키라는 거는 보시나 육바람을 하라는 거거든요. 왜 텅 빈 줄 알되 육바라밀을 하라고 하냐고요. 육바라밀을 왜 해야 되는지가 안 나와요. 여기서 교우한다는 게 일체법이 텅 비었으니까 이거예요.
탐욕이 없는, 탐욕이 텅 비었으니 보시를 해야지. 그럼 뭔 말이 부족해요? 탐욕도, 탐욕이 텅 비었는데 공성은 본래 자비로우니 보시를 해야지. 이렇게 나가면 깔끔하겠죠. 본유정자를 설명 안 하고 없다는 것만 강조하니까 경이 힘이 빠집니다. 이거 보고 여러분 육바라밀 잘할 하다 보니 경전을 욕하고 있네요. 좀 더 나가볼게요. 제가 한 얘기가 뭔지 뒤에 가면 나와요. 얻을 수 없는 법을 활용하여 지혜를 낳는다. 일체법이 얻을 수 없다. 복공반야의 지혜는 닦아요. 좋은데 이래가지고 육바라밀을 어떻게 원만하게 닦아서 일체종지까지 열애의 경지까지 나아갈까요? 의문을 남기고요. 또 가볼게요. 사리불이여, 보살 마하살이 초발심을 했을 때 육바라밀을 행하니 일지만 돼도 육바라밀이 발동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보살 위, 즉 십지체계 안에 진입했다는 겁니다. 보살 위에 들어가서 불태전이다. 이제는 뒤로 후퇴 안 한다. 아무리 놀아도 후퇴 못 한다. 일지만 한번 대놓으시면 놀아도 검은 띠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놀아도 검은 띠다. 수보리가 5번 말했다. 보살 마하살인 초발신 보살 일지, 초발신 보살 이래로, 보살 마하살이에요. 초발신 보살부터. 그런 보살 마하살 이래로 끝내 법에 생겨남과 소멸됨이 있음을 볼 수 없고, 법에도 생멸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현상에는 생멸이 없대요. 사실 알고 보면 법의 본질이 공이니까. 그래서 무생법인을 깨닫는다 소리예요. 무생법인은 불생불멸의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무생법인입니다. 무생, 생겨남이 없는. 법은 생겨난 적이 없어요. 소멸할 수도 없어요. 이 본유정자가 법의 본질인데 공성 안에 새겨져 있는 이 법은 영원해요. 그 법이 시공 안에 드러난 것일 뿐이에요. 근데 더 큰 관점에서 보면 시공 안에 드러나도 법이고 갈무리 돼 있어도 법이니까 법은 생겨나고 소멸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증가와 감소도 없다는 거예요. 밖으로 늘어나고 갈무리 됐을 뿐. 더러워지고 청정해짐도 없어요. 이 사바세기가 더러워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모든 공성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참나의 작용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작용이 모여서 이렇게 더러운 모습을 하게 된 거죠. 6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이 이러한 방편의 힘을 성취하며 하면 초발신 보살 이래로 보시바라밀에 있어서 두루 갖추지 않음이 없고 지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다 갖추지 않음이 없다. 구공의 경지죠. 구공 반야죠. 그래서 초발신 보살만 해도 엄청나죠. 다 갖췄대잖아요. 자, 여기 지금 6번까지 보고요. 그런데 6번 안에 이렇게 설명이 나가야 된다고요. 6번 각주 보시면요. 보계경에 있는 내용인데 사랑의 마음에 갑옷을 입고 연민의 대자 대비죠. 대자의 갑옷, 대비의 또 머무르면서 갑옷을 입고 머무르면서 일체의 신묘한 형상을 모두 갖춘 공성. 여기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구공이란 말은 제가 만든 건데요. 출처가 여기예요. 구일체 묘상공. 그냥 공이 아니라 일체의 신묘한 형상, 육바라밀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공이에요. 그래서 이 공을 증득한 선정을 닦아야 된다. 그냥 선정 안 된다. 그냥 텅 비어 있으면 안 되고 일체 공덕을 갖춘 공이어야 된다. 그래서 보시를 떠나지 않은 공성이어야 되고요. 지계를 떠나지 않아야 되고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방편을 떠나면 안 돼요. 방편이란 건 육바라밀을 총체적으로 잘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바라밀과 육바라밀의 활용 능력을 갖추고 있는 공성이어야 된대요. 이게 구공이에요. 제가 얘기한 구공을 이렇게 선명히 얘기해 주고, 근데 여기서도 제가 아쉽지만 그래서 우리의 진리의 본성은 육바라밀이다라고 천명을 해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천명이 안 이루어지고 일체 얻을 게 없으니, 만법에는 생멸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 육바라밀을 행할 수 있다. 이 말로는 뭔가 아쉽죠. 자, 그 왜 아쉬운지 뒤로 가볼게요. 이 10페이지로 가볼게요. 10페이지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이것도 마하바냐 바라밀경인데 지금 당나라 현장법사 있죠. 유명한 삼장법사가 번역한 대반야경이라고 더 확장판이 있어요. 더 확장판 안에 들어있는 마하바냐 바라밀경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한 이 마하바냐 바라밀경의
세번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더 확장판이라는 이 대반야경이 600권 반야경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질인데 그 안에 기존 우리가 아는 모든 반야경, 금강경 다 여기 들어있어요. 반야심경이 이거의 써머리고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팔만대장경의 3분의 1에 해당된다니까 엄청나죠. 반야경이. 반야바라밀이 강조가 그렇게 대단한 겁니다. 불교에서는. 근데 보세요. 사리자여 보살 마하살이 반야바라밀 수행할 때 보시바라밀에 안주하여 일체의 지혜와 일체의 형상에 대한 지혜의 도를 더욱 청정하게 하니 궁극의 공성, 구공이죠. 구공의 경지에서는 은혜를 베푸는 마음과 인색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자, 보시바라밀을 할 보살은 한대요. 왜 하냐니까 자비와 탐욕, 은혜로운 마음과 인색한 마음이 둘 다 없어서 보시를 한대요. 또 기분 이상해지죠. 그래서 그러니까 은혜도 텅 비어 있고 인색도 텅 비어 있는 줄 알아가지고 하는 게 보시바라밀이래요. 근데 결국 베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좀 아쉽죠? 아니 그냥 공성은 본래 자비로 꽉 차 있다고 하면 안 돼요? 두 번째 보세요. 사리자여 반야바라밀을 수행할 때 지게바라밀에 안주하는데 궁극의 공성에는 계율을 지키는 마음과 계율을 포함하는 마음이 다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공성 안에 계율을 지켜야지 어겨야지가 있겠어요? 일체가 공하겠죠. 일체가 공한 그 마음을 그대로 구현해 보니까 계율을 지키고 있더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는 이해되시죠? 근데 제가 가로연 것처럼 인색이라는 게 본래 공안이 인색을 얻을 수 없으니 보시를 하고 파괴를 얻을 수 없으니 지계를 하며 분노를 얻을 수 없으니 인욕바라밀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선명하겠죠. 보세요. 뒤에 자비의 궁극의 본성에서는 자비의 마음과 분노의 마음이 다 일어나지 않으니 인욕을 한다. 또 그 밑에는 용맹정진과 나태의 마음이 둘 다 일어나지 않으니 용맹정진을 한다. 고요함과 산란한 마음이 다 일어나지 않으니 선정에 든다. 지혜와 어리석은 마음이 다 없다는 걸 아니 일체가 공한 줄 아니 지혜바라밀을 행한다. 뭔가 아쉽죠. 이게 구공이 원만하지 못하다는 거야. 이거는 법공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일체가 공하다는 얘기에서 육바라밀을 끌어내려는데 무리해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자, 18번 한번 가보실래요? 저기 페이지론 7페이지예요. 보살 마하살이 법에 머무르지 않고 반야바라밀에 안주하는 중에 베풀 법이 없기에 응당 보시바라밀을 갖추니 베푸는 자와 받는 자와 재물이 다 공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뭐 줄 때도요. 나도 공하고 상대방도 공하고 이 베푸는 물건도 공하다고 알고 주면 된다. 즉 여기는 인색을 얻을 수 없다. 이게 포인트인데요. 두 번째도 죄와 죄가 아님을 얻을 수 없기에 그러니까 지계와 파괴가 없기에 계율을 지킨다. 이렇게 돼 있고요. 세 번째 마음이 요동하지 않기에 인욕바라밀을 갖추며 여기서부터 좀 이상하죠. 요동도 동도 없으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여기서부터 긍정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요동하지 않으니까 공성은 본래 요동하지 않으니 인욕바라밀을 해라. 자, 약간 맛이 다른 거예요. 그 다음 보실래요? 4번 심신이 정진하여 나태하지 않기에 정진바라밀을 갖추며 이랬어야죠. 진작에 이해되세요? 경전이 가다가 자기도 쓰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 갑자기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논리대로라면 정진도 나태도 얻을 수 없기에 정진바라밀을 한다 이랬어야죠. 5번요. 산란하지 않고 탐내지 않으니 뭐예요? 일방적이잖아 이것도. 산란도 고요도 없으니 이랬어야 되는데 산란하지 않고 탐내지 않으니 즉 고요하니 선정바라밀을 갖추며 마지막에 일체법에 집착하지 않기에 이건 지혜잖아요. 무지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반야바라밀을 갖춘다. 자, 이런 식이라고. 뭔가 이상하죠?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요. 19번 보실래요? 이상하게 오늘 진도 잘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19번 보시면 똑같은 얘기예요. 보시바라밀은 반야바라밀입니다.
자, 아끼고 탐냄이었기 때문입니다. 오, 여기서 또 괜찮죠? 공성은 아끼고 탐냄이 없대요. 어, 인정. 그 다음에 파괴가 없기에, 오, 괜찮죠? 분위기. 지게도 없다고 하면 또 헷갈리잖아요. 없다는데 치우쳐지잖아요. 근데 파괴가 없으니까 계율을 지키래요. 아니, 공성은 원래 욕심을 부리는 자리가 아닌데 왜 파괴를 하냐. 계율을 지켜라. 공성은 본래, 여기서부터 또 틀어지네요. 인내와 인내하지 못함이 없기에. 또 약간 애매해. 멀어지죠, 다시. 그 다음 4번이요. 나태나 정진이 없기에. 점점 멀어지죠. 5번. 고요함과 산란이 없기에 돌아올 길이 안 보이죠. 6번 반야바라밀 어리석음과 지혜가 지혜로움이 없기에 이제 여기서 돌아올 생각이 없죠. 자, 여기 어, 지금 다 조합하면 뭔가 나올 것 같지 않으세요? 여기선 이 얘기, 저기선 저 얘기를 지금 다 합치면 둘 다 없다는 거 빼고 합치면 뭔가 나올 것 같은. 그래서 자, 마지막 맨 마지막 가서요. 여기까지 할게요. 11페이지. 늘 읽어드리는 대승기신론이 그 정점에 있습니다. 모든 반야경의 가르침을 그 궁극으로 짜낸 게 대승기신론이에요. 대승기신론에서는 구공을 논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각주예요, 각주. 11페이지 각주 4번. 이게 대승기신론이에요. 자, 이 결정판이 뭐라고 되는지 보시죠. 진리의 본성은 아예 진리의 본성이라고 불러요. 법성. 이 텅 빈 중에 진리의 본성이 있는데 파괴도 없고 자비도 없으니 보시하자. 이 얼마나 나약한 소리입니까? 탐욕이 없음을 본체로 삼으니. 탐욕이 없음이 본체래요. 그러니 진리의 본성에 순응하여서 본성이 그럼 베풀라라는 거죠. 탐욕이 없다는 건 본성이 베풀라는 거니까 보시바라밀을 닦아야 하며, 그러니까 밖으로 반드시 보시를 구현해야 돼요. 왜 보시바라밀을 해야 돼요? 내 본성이 탐욕이 없기 때문에. 왜 탐욕을 부리냐는 거예요. 탐욕 부리면 안 돼요. 왜? 탐욕이 본래 없으니까, 이 텅 빈 우리 본성에는. 이해되시죠? 구공이 되죠. 나의 텅 빈 본성에는 오염됨이 없어서 오욕의 허물에서 벗어나 있으니, 아니 그 자리에서는 더러워짐이 없는데, 오염됨이 없는데 왜 죄에 더럽혀졌냐 이겁니다. 죄에 더럽혀지지 말라는 거예요. 진흙탕에서도. 세 번째, 본성에는 본래 고뇌가 없어서 성냄과 번뇌를 벗어나 있으니, 거기는 성냄이 없으니, 여러분의 본성은요 성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냄과 번뇌가 아니기 때문에 밖으로 뭘 구현해야 돼요? 성냄을 구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욕해야 될 때는 그냥 인욕하면 된다는 거예요. 인욕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인욕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내지 말아야 할 일에는 성내지 마라. 근데 성내야 할 때는 성내야 됩니다. 왜? 그게 사랑이면. 여기서는 그냥 그 본성이 본래 성내지 않으니 여러분이 인욕해야 할 자리에서는 인욕하라는 거예요. 쿨하게, 쿨하게, 흔쾌히, 오케이 해야 될 때는 오케이 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그거 가지고 본성은 본래 성냄이 없는데 왜 거기서 성내고 있냐는 거예요. 본성은 본래 몸과 마음의 형상이 없어서 나태함을 벗어나 있으니 나태함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정진하라. 본성은 항상 안정되어 있어서 어지럽지 않으니 선정바라밀을 구현하라. 본성은 광명에서 어둠에 벗어나 있으니, 무명이 없고 광명이니 반야바라밀을 구현하라. 어떠세요? 훨씬 선명해졌죠. 반야경은요 공에 치우쳐져 있다는 제 비판 이해되시죠? 공에 치우쳐서 일체법이 없으니 보시를 하라는 논리가 약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쓰신 분도 텅 빈 중에 결국 이 얘기죠. 죄를 어기네 안 어기네가 없다는 거는 죄성이 아예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게바라밀을 구현하라는 베풀겠네 안 베풀겠네 하는 그 분열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본래 자비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풀면 그대로 보시바라밀이 나오는 거예요. 본래 성내고 성내지 않음의 분별이 없다는 건 텅 빈 중에 뭐예요? 예, 진실을 수용하는 힘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런 분별 없이 그대로 구현하면 인욕바라밀이 나온다. 그래서 반야바라밀로 일체가 공한 줄 알면 자동으로 육바라밀이 나온다는 건데 뭔가 약하죠. 일체가 공한 줄만 알면, 법공반야만 얻으면 바로 육바라밀이 나올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안 그렇단 말이에요.
내 본성이 본래 탐욕이었고 본래 성냄이었고 본래 이렇게 확실히 한쪽으로 정립이 돼 있어야 된다고. 둘 다 없다로 얘기하는 건 너무 모호하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 본성 안에는요. 보시에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고 사랑하라는 보시의 본성이 들어있고요. 제가 이제 결정판입니다. 2000년 만에 결정판 내드릴게요. 여러분 안에는 나와 남을 둘러보지 마라는 보시의 본성이 들어있고요. 너가 당하기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마라는 지계의 본성이 들어있고요. 진실을 수용하라는 인욕의 본성이 들어있고요. 양심 구현, 보리심 구현에 최선을 다하라는 정진의 본성이 들어있고요. 항상 고요하게 깨어있으라는 선정의 본성이 들어있고요. 항상 자명한 걸 자명하게 인정하라는 반야의 본성이 들어있어요. 이 본성 구현하는 게 사람입니다. 이 본성 구현하려고 사는 거지 남 도와주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답게 살라고 사는 거예요. 왜 사냐 그러면 그냥 사는 게 목표예요. 우리는 뭘 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게 여러분 목표예요. 저 본성을 구현하려고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육바라밀의 본성을 구현하려고 사는 거예요. 그럼 다른 동물들은 왜 사냐? 탐진치 구현하려고 사는 거예요. 인간도 탐진치 구현하려고 사는 존재가 될 수도 있고요. 육도 중에 인간은 육바라밀 본성을 구현하려고 사는 정토의 인간도 있어요. 인간은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해되시죠? 탐진치 구현하려고 산다 이것도 돼요. 수많은 인간들은 탐진치 구현하는 걸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사바세계가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한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육도의 세계 중에 인간계는요 원래 이렇게 사는 거예요. 착각하신 거죠. 인간이 더 고상한 존재일 거라는 상상을 하신 거죠. 아니에요. 인간은 고상 떨면서 추접스럽게 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맛입니다. 말로는 좋은 말하고 뒤통수 치는 게 이 인간이에요. 훌륭한 중생들이에요. 지금 이 육도에서 이 인간계를 채우고 계신 분들 정말 훌륭해요.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 죽는 게 이게 인간이에요. 이해되세요? 탐진치로 살면 딱 이렇게 살게 돼 있지 다른 수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선함을 믿고 종교를 갖고 뭐 정토를 꿈꾸지 않나요? 정토를 꿈꾸면서 나쁜 짓 하는 게 인간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날마다 참여할 거리를 또 만드는 게 인간이에요. 이해되세요? 교회 갔다 오면 기분 좀 나아지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또 더 힘을 내서 죄를 짓는 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란 걸 아셔야 돼. 이게 인간계입니다. 인간계 소개해드린 거예요. 인간계 처음 아니시죠? 지금까지 살면서 겪은 세계가 이거잖아요. 이게 인간계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자, 정토 가자는 말을 왜 해야 되냐면요. 인간의 기본값을 좀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대로 살면 어차피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원래 이런 게 인간이니까요. 끝없이 새로워질 거란 희망을 품으면서 끝없이 똑같이 살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이해되시죠? 이 인간입니다. 정토로 가지 않고는 답이 없어요. 인간이 각성하지 않고는 답이 없다. 정토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성인들이 오면 다 그 얘기한 거예요. 인간계에서 그냥 살 거면 그냥 이 종특대로 살아라. 단 하나님 자녀로 살고 싶다면 혈육의 자녀 말고 예수님도 정자계량을 해야 돼요. 기본값을 바꿔줘야 돼요. 그럼 하나님 자녀라는 건 기본값 바뀐 거예요. 그게 출가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게 기독교식 출가예요. 하나님 자녀 됩시다 이 소리나 열애의 자녀 되자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디테일한 부분이 좀 다를 뿐 본질은 똑같은 소리입니다. 종자를 바꾸기 전에는 왜 혈육의 자녀를 마귀의 종이라고 할까요? 기독교에서 너무 야박하네. 근데 그게 혈육의 자녀다운 모습이에요. 탐진치에 빠져 사니까 마귀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딱히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냥 기본값이 탐진치라 네 애비가 마귀다 예수가 그랬어요.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정말 이 말을 왜 했을까 예수님이 너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게 살아라 이건 출생의 비밀을 풀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 자녀였다는 열애의 자녀였다는 출생의 비밀이 아직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기 나름이에요. 연락이 안 올 겁니다. 공부를 안 하면 공부를 하면 연락이 와요. 앞에 딱 그 막
차가 놓여있고 할 거예요. 가자고. 재밌죠? 아직 이번 생 안 망했다는 거. 그래서 반전의 기회가 있다는 거. 그게 결국 공성의 반야바람이래 깨달음이라는 거.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